엄만. 어, 나야, 엄마. 어, 아직 오빠 안 왔어. 언니, 기다리고 있지, 뭐. 아무래도 오빠 안 오려나 보다, 언니야. 언니, 가자, 그만. 신영이는? 집으로 갔지 뭐. 뭐래 뭐래 많이 실망 안 놓치지? 아니 아니 아유 뭐 당연한 걸 묻고 이래. 아, 신영이 안 울었어? 너무 기가 차니까 울음도 안 나오나 봐. 하얗게 질려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아니 그놈이 정신이 나갔어. 맛이 안 간지다며 어떻게 그런 약속을 뿡크를 내? 저기 엄마 혹시 응 촌딱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닐까, 오빠? 촌딱이라니? 뭐? 거기 집에? 여보셔? 난데? 누구요? 넌 내 목소리도 모르냐? 박윤정! 어쩐 일이십니까? 너 발음대로 말해. 너 지금 우리 오빠랑 같이 있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장님 사진 찍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사진 찍으러 안 왔으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예? 암튼 너 나중에 알고 봤는데 거짓말이면 확 그냥 재미없을 줄 알아라. 아 오빠랑 같이 안 있는 거 같은데? 야, 그 여우 같은 게 집에가 옆에 있는데 없는 척 연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같진 않아. 어? 오빠인가? 아, 아빠가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빠. 뭐냐? 집안 공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뭐가? 윤우가 오늘 스튜디오 촬영하는데 안 갔대. 뭐야? 예, 여보세요? 오해하지 말아요. 홍경 씨한테 딴 마음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물어볼 말이 있어서 전화했으니까. 어, 뭔데요? 혹시 우리 오빠랑 같이 있어요? 그 윤우 오늘 스튜디오에서 웨딩 사진 찍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펑크를 냈어요. 스튜디오에 오질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저, 아버지! 아, 애미가 어죽을 썼어요. 드세요. 제가 입맛 없으시더라도요. 일어나셔가지고 한 숟가락 드세요. 됐다, 일 없다. 아, 참, 아버지. 저 애미가요, 저 해숙 씨한테도 저 한 덤비 해갔으니까요. 지금 저 해숙 씨도 먹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나 해숙 씨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예?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버지, 뭐 이렇게 오버라고 그러세요? 아니, 막말로 지금 혜숙 씨가 무슨 암에 걸렸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무슨 가부를 해다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아예 그럼요, 아버지. 에? 아, 이거 이제 풍금하게 맞나요? 저기 이틀 후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들것 같은 엄지여서가 아파할 모습만 상상해도 내 가슴이 아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 보겠네, 정말. 아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프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안쓰러워 하실까? 또 싱거운 소리 한다. 넌 엄지여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체화된 순간에도 농담이 나오냐? 아니, 그렇게 말입니다. 야, 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괜히 아버지 저 신기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어? 아, 농담 아니요. 술 드세요. 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니, 너는 몸도 아픈 애가 라면을 먹으면 어떡하니? 네 팔자에 라면이면 충분하지 뭐. 야, 이거 먹어. 뭐야 이게? 어죽을 좀 써봤는데 네 생각나서 좀 가져왔어. 어머머머, 별꼴이네. 네가 어쩐 일로? 네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내 마음도 별로 편치는 않아, 얘. 아니, 근데 나는 많이 아픈 줄 알고 걱정했더니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네. 혈색도 좋고. 누구한테 혈색이 좋대? 넌 누렇게 얼굴 뜬 거 안 보이니? 뜨기는 뭘 떠. 뽀얗기만 하고만. 알았어. 누렇게 떴다 칠 테니까 먹어.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응? 검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이나 너나 왜 그렇게 난리바가지야? 선생님께서 왜? 네 걱정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시고 계시잖아. 어쩌다가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눈썹 하나 꼼짝 안 턴 어른이 네 걱정으로 생병이 나실 지경이다. 어머, 정말? 아무튼 너도 참 너다. 아, 검사 결과나 나온 다음에 아버님한테 말씀드리지. 뭐하러 그렇게 일찍부터 입방정을 떨어서 여러 가지로 사람 복잡하게 만드냐, 만들길. 넌 초상집에 권주가 부르러 왔니? 불난집에 가스통 던지러 왔어? 네 속 긁어놓으려고 한 소리는 아니었어, 얘. 기분 나쁘다면 미안해. 몸도 아픈데 누구 좀 오라고 그래서 옆에 있어달라고 하지 그래. 너도 아다시피 내가 형제가 있기란가 부모가 있기란가 누구한테 와달라고 해. 달랑 나 혼자지. 하기는. 어렸을 때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온갖 귀염 다 받으면서 자라서 부럽더니만 나이 드니까 그게 또 좋은 것만 아니구나. 내가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바로 너야.